이어서 오후장 공략주 알아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의 이나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좀 개별적인 종목별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유리한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이미 상당 부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제가 관심 기울여 볼 종목으로 제시해 드릴 것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많이 익숙하신 종목들일 텐데요. 국내 최고 수준의 오피스 관련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을 할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공기관과 교육기관들을 중심으로 그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뭐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을 주력으로 매출의 한 65%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대기업 등에서도 한글과 컴퓨터의 그 소프트웨어를 채용하는 건수들,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스마트폰 쪽으로 모바일 소프트웨어 쪽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올랐었다가 연초에서 연중반으로 넘어오면서 갤럭시 S3의 그 싱크풀이 탑재가 안 되면서 주가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신뢰도를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움직임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한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를 증명해주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입금이 없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이익 성장 중에 있고 또 최근에 약간의 그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또 가격권도 접근할 만한 상황이 됐고요. 외국인 기관들을 동반한 순매수 진행되고 있는 수급 상황도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를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22,000원입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의 이나혜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